요즘에 반포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반포 재건축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반포의 도시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대형 건설사들이 좀 각축을 벌인다라고요. 수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반포라고 해도 요즘에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장들, 시공사들이 옥석을 가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석 가리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반포잖아요. 반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 그리고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신반포 2차가 되겠죠. 신반포 2차 재건축. 지상 높이는 29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동 정도 되죠. 그리고 2056가구 정도 되면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군 건설사들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합니다. 공사비가 3.3제곱미터 1000만 원이 좀안 되는 금액이에요. 9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비는 1조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하고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발되고 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에서 입찰 경쟁을 하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대건설로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거래된 데들 보면 거래 가격들 보면 전용 면적 68제곱미터가 한 27억 5천 정도 됐고요. 전용 면적 79제곱미터가 28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92제곱미터가 35억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3호선, 7호선, 9호선 정도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반포 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원베일리가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DH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DH 클래스트, 그리고 신반포 2차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DH 라인으로 한강변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서밋이잖아요. 서밋.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그 반포 서밋이 하나 들어갔었고요. 또 서초 프루지어 서밋 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뭐 지난달 신반포 16차 같은 경우도 시공권 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곳이 요 대우건설인데, 아마 둘이 뭐 각축을 벌이는데, 지금까지 수주한 사업지들을 본다라면 현대건설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반포 4차, 여기도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최고가 이제 한 49층 정도 됩니다. 고층으로 개발 되는 그런 사업지죠. 1829가구 정도가 재건축을 하니까 연면적도 상당히 좀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삼성물산, DL 이전 ENC, 옛날에 대림이 되겠죠. 대림건설. 그리고 포스코 ENC. 여기도 이제 입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1군들이 이렇게 경쟁들 입찰들을 안 하는데 요두개 사업지는 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거래된 곳들 보면 100제곱미터가 34억 원, 전용 155제곱미터가 한 47억 원 정도가 주변에서 지금 그 거래들이 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삼성물산하고 이제 DL ENC, 삼성물산 같은 경우 원밸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인지도가 굉장히 크죠. DL ENC 같은 경우도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인지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좀 있긴 하죠.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오티엘을 했거든요. 지금 신반포 21차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뭐 기존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물산하고 DL ENC 요두 곳에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반포 2차고 신반포 4차 밑으로 보면
반포미도 1차가 있거든요. 여기 재건축도 49층, 1739가구 정도 되니까 규모도 좀 있죠. 그래서 2024년 4월에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하고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그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들 요즘에 뭐 수익성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선별수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좀 부진하고 공사비 인상 때문에 굉장히 뭐 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그 추가적인 분담금이나 공사비에 대한 납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곳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강남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건설업계나 이 시공사한테 큰 수익을 가져온다. 뭐, 지방이나 이런 쪽들이 오히려 수익성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포라는 재건축, 요게 이제 개발하고 나면, 뭐, 홍보 효과가 있겠죠. 뭐 랜드마크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이 좀 빨리 갈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반포 쪽에 도시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시장은 요즘 어떠냐? 지금 강남의 재건축들이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는 좀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속도 이런 것들도 있다.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 주변들로 해서 가격들이 올라가줘야지 일반 분양가들도 책정들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분양을 하고 아무래도 조합원들한테 부담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강남 재건축들이 그 시장을 리드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 반포 도시정비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고 시공사들도 수주를 해서 수익들을 가져오면서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신반포 2차 아파트가 되겠죠. 다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여기 원밸리가 지금 완공이 됐는데 원밸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의 모습이 꽤 근사하게 나오겠죠. 여기 아래쪽으로는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쯤 되면 신반포 2차, 하단쪽으로는 반포 미도 1차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2차 아파트, 4차 아파트. 예. 그래서 이렇게 고층으로 하면 한강에 이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근사할 것 같네요. 원밸리가 들어오고 건너편 쪽으로 보면 이제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한남뉴타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